6월 3일 고등학교 1학년을 비롯해 중2, 초등 3, 4학년이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강남구가 관내 학교 5곳을 찾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. 학생들은 1일 23회 발열 체크와 더불어 등하교 시 정문만 이용하고 급식실에서 한 방향 안기 등의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. 학교 측은 교내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대 형태의 책상 배치 등 방역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.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.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, 그외 학교는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해야 합니다. 수업과 급식, 쉬는 시간 등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. 관내 학교들은 등교 격일제나 격주제 등을 시행하며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 5, 6학년에 4차 등교가 남아 있습니다. 철저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조치 강화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.